왜요? 유트리아. 유트리아가 쥐같이 생긴 거죠. 이거 큰 쥐죠, 큰 쥐. 이게 외래종인데, 이게 막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퍼져요. 근데 이게 간이 어디에 좋다고요? 웅담보다 100배 좋다네. 그래, 이걸 먹으면 이게 지금 뭘 대신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뭐죠, 그거? 그거 있잖아. 여러분 그거 몰라요, 그거? 웅담보다 100배 좋으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응? 비아그라. 이게 비아그라보다 100배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그래 농촌 사람들이 유트리아 잡으러 돌아다닌다니. 이게 뭐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게 생겼어. 그런데 없어져서 이 비아그라로보다 이게 더 잘, 부자들이 이걸 사먹겠지, 이제. 그거보다는 허경영 부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네. 이거 부르는 것보다 허경영 부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내가 공중부양이다. 축지법이다. 이게 여족통에 여기 있죠? 네. 네. 여족통에 있는데, 이런 우진통이나 숙명통이나 천안통이나 천이통이나 타심통이나 교계통, 이렇게 석가모니가 하는 이런 육통은, 이런 십이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이 여영통이나 여감통, 이런 여수통 같은 거는 여기는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불교는 이거 여섯 가지 육통만 가지고도 석가모니가 모든 걸 다 했다지만, 석가모니가 가장 가슴 아파 했던 것은 살아있을 때 석가모니의 사촌 누구죠? 대바다타. 이 대바다타가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했는데 석가모니가 안 죽고, 석가모니 침대 밑에다가 처녀를 죽여가지고 밑에다 숨겨놨어. 그래놓고 석가모니가 여자를 건드렸다. 그 밑에 증거가 있다. 그래가 제자들 보는데 시체를 꺼냈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누명을 써 안 써요? 그렇게 누명을 쓰여가지고 석가모니를 끝까지 없애려 한 사람이 대바다타야. 그런데도 이 육통으로는 석가모니가 벗어날 수 있나 없나? 결국은 석가모니가 이 대바다타를 꺾지 못하고 돌아가요. 몇 살에? 80에. 근데 허경영은 언제 돌아갑니까? 362살 88일이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육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혈족 하나를 설득할 수 있어서 없어서?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처님은 이렇게 육통을 하는데 대바다타를 살까닥 돌려버리세요. 그래,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을까? 내가 온 곳이 도솔천이야. 도솔천보다 몇십 배가 높은 데서 온 자라면 몰라도, 나는 도솔천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사왕천, 그 위에 도리천, 그 위에 야마천, 도솔천, 도솔천 위에 화락천, 타와자재천, 자기보다 좋은 별이 줄줄이 있어요. 그 위에 쫙 맨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비상천, 비상천이 있어요. 그 위에가 제1백궁, 제2백궁, 제3백궁, 제4백궁, 제5백궁, 그 맨 꼭대기 33꼭대기에서 허경영이 와서,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석가모니는 이 대바다타를 해결 못하고 돌아가. 돌아갈 때 제자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인도에 불교 없어요. 이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석가모니 종교를 끝까지 발로 밟아버렸어. 알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래? 왜 이 사람을 부처님 잠재우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바다타 때문에 더 진리를 열심히 배웠다. 대바다타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하면 깨우치게 하느냐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느니라. 저놈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적은 없다.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자를 설득하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원망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하면 안 되는 거야. 적이 있으면은 그 적을 이 대받았다는 적 때문에 석가모니는 더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내가 이자를 이자에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죽이면 내가 죽더라도 스승을 죽일 수가 있냐? 아무리 내 조카지만 따지고 보면 내 스승 아니냐? 저놈이 얼굴도 내보다 더 잘생겼지. 저놈이 재주도 내보다 더 좋지. 맨날 나를 위협하니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거다. 다 저 조카 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카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인 정치인을 한반도에 착륙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